그 어젯밤 10시경 피해자의 집에 몰래 침입한 피의자는 피해자와 마주치자 기절시키고 도주하였습니다. 그 몰래 침입한 흔적이 있는지 확인 중에 있습니다. 아 근데 특이한 점이 피해자 옆에 마스크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마스크에는 묻어난 곳이 전혀 보이지 않았고 그 옆에 더샘 스튜디오 컨실러가 발견되었습니다. 묻어남이 전혀 없던 마스크와 더샘 스튜디오 컨실러? 범인은 바로 너! 더샘 사건 파일 두 번째 더샘 스튜디오 컨실러. 이 사건의 용의자 컨실러 씨입니다. 피해자와는 룸메이트입니다. 컨실러 씨, 몇 가지 질문 좀 할게요. 피해자하고 평소 사이는 어땠죠? 제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네? 직업 특성상 밤에 새는 일이 많아서 내려온 다크서클, 하루하루 늘어가는 트러블 때문에 매일 저를 놀렸죠. 저 말고도 원한 가진 사람 많을걸요? 하지만 지금 피부는 아주 깨끗한데요. 뭐 요즘은 잠도 푹 자고 식단 조절도 하고 있어서. 더샘 스튜디오 컨실러가 발견되었습니다. 아니 아니 그게 아니야. 사선 모양의 어플리케이터로 바르기 쉽고 얇은 두께감으로 피부에 밀착되어 트러블, 점, 홍조, 다크서클까지 한 번에 커버되고 단숨에 깨끗한 피부로 연출하는 더샘 스튜디오 컨실러를 쓴 거겠죠. 저기 선배! 컨실러 씨는 범행 추정 시간인 전일 저녁 10시 알리바이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 시간에 건물 지하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었다고요. 알리바이 시간과 사건 시간을 고려했을 때 건실러 씨가 범인이라면 땀 때문에 화장이 다 지워졌을 텐데 제가 처음 봤을 때부터 지금까지 깨끗한 피부 그대로였어요. 운동 후에 급하게 컨실러를 바를 시간도 없었을 거라고. 파워 라스팅. 얇은 필름막이 수분의 증발을 차단하여 건조함을 방지하는 동시에 스티커처럼 착 붙는 밀착 지속력. 그래서 마스크에도 흔적조차 남지 않은 거였어. 운동 전에 미리 바른 스튜디오 컨실러는 땀에도 무너지지 않고 알리바이를 완성시켜줬지. 결정적 증거인 스튜디오 컨실러를 떨어뜨리지만 않았다면. 아니 내가 더샘 스튜디오 컨실러를 쓴다는 증거 있어? 나 피부 답답해서 얼굴에 뭐 덮고 그런 거 못한다고. 그래 그게 바로 결정적 증거야. 더샘 스튜디오 컨실러는 미세한 파우더 입자가 모공을 막지 않고 숨쉬듯 가볍고 얇게 밀착되어 답답함 없이 편안한 인생 컨실러에 컬러도 세 가지로 내 피부에 찰떡인 컬러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하지만 선배님! 방금 컨실러 시방에서 더샘 스튜디오 컨실러 공병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CCTV 확인 결과 사건 시각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은 없는 걸로 보아 범인은 이미 건물 안에 있던 사람으로 추측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서해 가서 하자. 그건 그렇고 현장에 되게 빨리 도착했네? 에이, 요 근처에 있다가. 저 말고도 원한 가진 사람 많을걸요? 아, 그러고 보니까 너도 여기 근처 살지 않냐? 아, 네, 뭐 여기 아랫집에. 그나저나 여러모로 더샘 스튜디오 컨실러 대단하네요, 정말. 진실까지 커버하는 더샘 스튜디오 컨실러.